3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3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60대가 3팀 50대가 3팀이 안 오셨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 경기도 축구협회 사무총장 김영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성맞춤 거 50대 60대 대표자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자에 앞서 주최 측 안성시 축구협회 임원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거 주최자이신 경기일보 박석원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성시 축구협회 정영택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성시 축구협회 원재영 사무차장님. 아, 뭐 좀 가져가시던데. 보셨죠? 그리고 경기도 축구협회 정주영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 시군 사무장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 우리 국장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시군 사무장님. 네. 인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또 안성맞춤법의 개회식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경기도 국사관 국장님께서 환영사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순회 고장 안성시에 방문해 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는 진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1단계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대회를 경기도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사된 만큼 그 코로나 안전 수칙에 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특히 대회에 있어서 좀 그 선수들과 이렇게 좀 불협 화음이 없도록 서로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좀 그 6강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팀과. 근데 이제 6강에 올라가다 보면 기본 페어플레이 상이라고 해갖고 기본적으로 50만 원은 상금을 득하는 그런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상금보다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가 제일 많이 좀 참석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인천, 서울, 그리고 익산, 그리고 외부 팀은 좀 그럴 겁니다. 경기도 외지역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심판이나 아니면 경기도 축구단에서 주관하는 이 대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자주 따라주시고 진짜 재미있는 올해 마지막 대회입니다. 이게 경기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그 이 축구 대회가 사실상 그 초남,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 아마 개최가 유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하반기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경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듣고요. 그래서 바로 대진 추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유광이죠. 대유광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서 보시고 질문 사항이나 혹시 이게 뭐 좀 바꿔드렸다 그런 사항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기흥구 60대로 대표자에 참가한 김홍식입니다. 먼저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용인시는 7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3개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용인시의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3개구로 나눠져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3개구가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3개구가 매주 주말마다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른 팀과의 교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대회 요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참석하신 대표자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드를 좀 각각 좀 관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데 이제 시드 배정은요. 사실상 저희가 이번 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에서 시설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들에서 대표팀으로 한 팀 나오고 나머지 10분도 한 팀 나오고 나머지는 클럽으로 나와서 대표팀으로 두 팀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빼고 뭐 그러는 바람에 또 내년부터는 선착순으로 해서 똑같이 다 받긴 받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되시면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또 계속 용인하고 구가 있는 데는 수원시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구에 어떤 팀이 많이 나오더라도 전부 다 받아들일 건데 그때마다 나오신 걸 다 시드 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팀은 또 금방 같이 있는 옆에 있는 동네 시군이다 보니까 또 같이 하다 보면 그분들도 또 바꿔달라고 하니까 요거는 아마 없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안 오신 분들 중에서 조금 안 오신 분들고 먼저 주고 지금 시드 배정은 주최측분이 안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시드 배정을 아까도 어떤 분이 우리 몇 분 내니까 받아라 찍어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논에서 세 팀이 나왔지만 다음 중에는 네 팀도 나올 수 있고 다섯 팀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때마다 단 시드 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살짝선 등록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각자 시군에서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아 여기 있는 분이 다 해준다면 해드릴게요. 그게 저 주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려면 남북을 나누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안 됩니다. 하지 지금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있다니까. 아니 경기도가 여기서 말씀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아니 경기도가 옛날에는 남북 북부 축구협회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 우리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해서 다 통합이 됐는데 또 북부 남부 그게 갈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두 팀, 세 팀 지금 안 나왔잖아요. 네. 그 팀들은 지금 어디에다 배정하실 거예요? 참가 안 하신 네, 팀들. 네, 여기서 오늘 대표자리에 안 나오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쪽에 좀 일찍 해야 되든가. 지금 대진편은 다 똑같아요. 18팀이라 누가 부정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누가 부정성 있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일찍 하든가 아니면 매드 게임은 지금 늦게 끝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만 뭐 어느 팀은 제일 일찍 시작했던가 제일 늦게 끝나게 해봤던가 그런 상황인데 다른 건 뭐 필요한 게 없는 거 없어요. 그 지금 시드 배정을 어차피 처음에 10시 하거나 아니면은 3시 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팀, 세 팀이 안 나왔으니까 네. 만약 용인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을 주든 제일 늦게를 주든 이런 방법으로 좀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아 근데 용인 다 나오신 거 다 나오셨잖아요. 수지는 안 나오고 네? 수지? 20대 수지 안 나오고 아 그럼 수지를 언제 수지를 어느 쪽을 줘도 내가 글로 가서 뽑아서 가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때 네. 봐주시고 저희 저 다음에 뭐 순서대로 그 저기 시드 배정을 한다면 호세에서 짜고 그 일본으로 해서 중간에 오고 마지막으로 계시고 협의해서 또 문제가 다음에 배팅되면 같이 와서 바로 하고 마시고 이거는 뭐 동네 싸움 아니고요. 지역 싸움 아니니까요. 각 완팀으로 보기 때문에 회장님 팀이시잖아요. 회장님 팀도 각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건 각 팀 대표로 오신 거기 때문에 지역에 산다고 누구는 뭐 해서 그런 해석 줄 필요 없고 안성에서 안성은 어찌됐건 홈 경기는 무조건 다 홈 주최주특이 다 시드배정 받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도 편파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찌됐거나 똑같은 얘기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팀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반대하니까 일단 뭐 얘기 기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그거는 주최 측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이제 사실은 전국대회거든요. 전국대회. 대한축구협회를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승리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대회인데 사실상 이게 그 전국적으로 그 참가팀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팀이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이 접수됐어요. 이거 참가 접수 시작하자마자 그 50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마감이 됐어요. 18개. 그리고 60대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다 마감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쟁률이 사실 많은 편인데 저희는 주최팀이지만 그래도 대회 주관을 하는 경기도 축구협회에서의 그런 안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이 대회가 자꾸 이기다 보면 또 대회 규정도 또 막 좀 바뀌어야 되고 시드 배정도 줄여지고 그래서 보면 또 혼선도 또 빚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만 좀 그렇게 나가시고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이에 대한 거는 도축해서 아마 안을 짜가지고 마련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후원 보는데 어차피 이거 축구협회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용인 같은 거. 대진 추첨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신 팀이 성남이 지금 오셨고 안양 50대에서 안양 한 팀하고 안성에 여기 뭐 다 있는데 좋은 사람 팀 왔는데 안 왔는데 저 50대 먼저 하겠습니다. 50대는 안성은 시드 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성 50대는 A조 3번 안성 50대 안성 50대 A조 3번 그리고 안성 50대 좋은 사람들은 D조 10번을 하겠습니다. 10번 제일 첫 게임 그리고 안양 안 오셨죠? 안양 안 오셨죠? 자, 안양은 어느 지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서 먼 부장인지 날 것 같습니다. 안성 맞춤 시가 여기서 한 16km 되거든요. 왜요? 16km 되는 것 같아요. 3중이다. 아니, 3중은 씨 여기 9.7km밖에 안 돼요. 우리 안성 맞춤 시장이. 하석은 자 그러면 안양을 안양을 F조 16번 어때요? 자 안양 F조 16번 차장님 잠깐만 보실래? 우리 그 저기 분리 넘어와 차장. 우리 넘어와. 그대로 마지막 바다를 보면 똑같습니다. 네? 아니, 아직 바꾸는 거 없습니다. 알았으니까. 안성 자, 16번까지 누르세요. 17번, 18번 빼고, 3번도 빼고, 10번도 빼고, 16번 빼고. 자, 좋아. 나오는 거 다시 뽑자. 자, 50대 파성. 제일 먼저 여기 7번 자 화성 50대 7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양주 1번 남양주 1번 그 다음에 안산 네 안산 8번 안산 8번 노원 고비 노원 고비 5번 안산 아니 저기 노원 고비 자 용인 기흥 몇 번이라고? 아 기흥 뽑으세요 몇 번이 15번 용인 기흥 여주
오늘 기호입니다. 2000, 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2번입니다. 2000, 2번. 자, 이제 2000 대월. 10번입니다. 2000 대월. 아니, 아니, 아니. 다시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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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뽑아. 11번입니다. 야. 11번. 2000 대월. 수원 영통. 18번입니다. 18번 수원 영통. 오산 50. 오산. 네. 13번입니다. 13번 오산 50. 7호. 네, 4번. 12번입니다. 시흥 12번 인천. 시흥 올라오는데. 16번입니다. 16번 3번이요. 3번. 다시요. 꼽기가 꼽기 잘하시네. 14번입니다. 14번 인천 남동구 익산. 익산. 15번입니다. 익산 9번 광명. 4번입니다. 방명 4번.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네. 성남시 되겠습니다. 성남시가 8번 성남시. 17번이죠. 이건 어떻게 맞죠? 자, 50대 한번 다시 불러주겠습니다. 50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A조 1번 남양주 50대, A조 2번 이천 50대, A조 3번 안성 50대, B조 4번 광명 50대, B조 5번 서울 노원 50대, C조 6번 여주 50대, C조 7번 화성 50대, C조 8번 안산 50대, C조 9번 익산 50대, D조 10번 안성 좋은 사람들, D조 11번 이천 대월, D조 12번 시흥 50대, E조 13번 오산 50대, 2조 14번 인천 남동구 50대, 2조 15번 용인 기흥 50대, F조 16번 안양 50대, F조 17번 성남 50대, F조 18번 수원 영통 50대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저기 인천 있죠? 인천. 네. 남동이에요? 제일이에요? 남동이요. 남동이요? 네, 남동. 자, 60대 하겠습니다. 60대는 저기 A조 3번 안성 60대. A조 3번이요? 네, A조 3번 안성 60대. 자, 불참하신 분이 60대 수지 오셨어요? 수지, 의왕. 의왕 수지 안 하셨죠? 자, 의왕 수지입니다. 먼저 의왕. 자, 숙상부장이요? 모르겠는데. 숙상부장님은 13번 좀 내겠습니다. 자, 의왕. 2조 13번.
용인 수지에 16번 드리겠습니다. 2조 F조. F조 16번 용인 수지에. 그 다음에 의왕이 2조 13번. 자, 뽑겠습니다. 자, 오산. 7번이요. 오산 7번. 흑해. 예. 7번이요, 오산. 8번이요. 오산, 아, 통태 8번. 누구라고 하시면 돼? 화성. 지금 7번 8번 말고 10번입니다. 화성 10번 남양주. 용인데 아니래요, 남양주. 11번이요. 네. 11번 남양주. 안산. 예. 12번. 아, 안 보고. 안 보고. 오, 11번 같아요. 12번이요. 안산 12번. 왜? 다 같이 무슨 시간이야? 아니, 부장님도 그게 다 붙었네. 자, 성남. 그 12번 붙잖아요. 6번입니다. 성남 6번. 용인 기흥. 3번입니다. 어? 다시 뽑아야 돼. 4번입니다. 4번 어디야? 용인 기흥. 용인 기흥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주. 2번입니다. 여주 2번. 고향. 17번입니다. 고향 17번. 서울 사카. 9번입니다. 서울 사카. 9번. 이거 용인 처인. 사카에 사카에. 5번입니다. 시흥 18번이요. 15번입니다. 어디? 익산. 원래 여기에 맞췄어요. 나머지 하나만 방명이거든요. 아, 피게 좀 주세요. 14번 방명. 14번 방명. 그래서 잠깐만요. 다 주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5번이 잠시만요, 이쪽이. 여기 이게 들어왔는데, 입금이 들어왔는데, 그,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제 최근 후로 입금하신 성남인데? 성남이래요. 성남 몇 대죠? 50대요. 서울 노원이 몇 대로 나오시는지요? 50대요. 익산 방야입니다. 네? 익산 방야 몇 대예요? 익산 방야가요, 지금요. 60대로 입금하신 건지, 60대로 입금하신 건지. 60대죠. 익산.
50대요. 50대, 60대 다 나왔나요? 네, 50대 다 나왔어요. 이따 광야가 몇 대예요, 광야? 50대. 50대. 네, 그리고 저... 그렇군요. 상갑이 안 나오시면 언제까지 고 수련까지 안 되시면 빼겠습니다. 딴 일 몰라겠습니다. 18일 장갑이. 네. 지금 빼진 대로 딴 팀이 들어오면 그 빠진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창갑이 빨리빨리 내주셔야지 뭐 안 내주시면 안 돼요. 창갑이는 그 28일까지 입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대표님께서 안 내신 분들은 빨리 내주시고. 회장님, 아니요. 저는 일단 60대 지금 대표 추천된 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A조 1번 수원 60대, A조 2번 여주 60대, A조 3번 안성 60대, B조 4번 용인 기흥 60대, B조 5번 용인 처인 60대, B조 6번 성남 60대, C조 7번 오산 60대, C조 8번 평택 60대, C조 9번 서울 사카, D조 10번 화성 60대, D조 11번 남양주 60대, D조 12번 안산 60대, E조 13번 의왕 60대, E조 14번 광명 60대, E조 15번 익산 60대, F조 16번 용인 수지 60대, F조 17번 고양 60대, F조 18번 시흥 60대. 이상이고 지금 제가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그 밑에 경기 일정에 지금 예를 들어서 A조를 보시면은 제가 VS만 써드리고 승권을 써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10시 첫 경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쭉. 자 주목. 어? 지금 10시 첫 경기에 A조 1번, 2번 들어가실 거고요. 이건 다들 아시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 2번, 3번. 4번. A조, A조만 지금 예를 들게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 3번, 1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조, C조, D조 이렇게 다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B조 첫 번째 경기 4번, 5번. 두 번째 경기 5번, 6번. 세 번째 경기 6번, 4번. 혹시 이거 계속 더 설명을 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한 팀만 올라가는 거 우선은 네? 한 팀만 아 화성이 네 세 팀에 한 팀 네 세 A조가 세 팀이잖아요 그 팀 중에 한 팀만 지금 네 한 팀만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팀이네 네네 세 팀 중에 한 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전화 드렸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거 우리 그날 오실 때 선수 23명은 다 뽑아 오실 거예요. 그죠? 자, 23명을 요다 다 체크하시고 7명 더 여유가 있죠? 네. 그거 꼭 오셔야 될 분들만 7명 이름을 적어서 그날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갖고 오셔야 되고 이거 여기에 이름이 안 적힌 분들은 운동장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뭐 들어가서 땡깔 부리고 그렇게 하시면 각 팀에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있는 거 다 취소하시겠습니다. 뭘 저렇게 하고 할 테니까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각자 팀에서 7명만 더 치고 놓으셔서 요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름하고 성명하고 생년월일 앞자리만 쓰시고 열은 다 재야 되니까 그날 꼭 이거를 챙겨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샘플은 경기도 축구협회 있죠? 경기도 축구협회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서 쓰셔도 되고 이거를 놀아주신 걸 복사해서 몇 장씩 내가 뭐 내일까지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건 최소한
내 게임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꼭 적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저희가 울락날락 하시는 분도 이 사람이 열이 쟀는지 안 쟀는지 요새 세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고는 힘들고 또 에이드카드는 전부 다 자 목에 차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네. 그리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30명이 됐다 뭐 한 명만 더 늘려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방역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싸우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각 팀에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비선수도 다 포함해서. 자, 예, 비선수 7명이 더 있으니까요. 7분만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밖에 운동장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 뭐 능력껏 구경하셔도 되는데 안으로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30명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위에 사장님 앞에 차례드릴까요? 김학인 형님 불출다. 네, 말씀하세요. 상관님 청구에 그 상품 명단을 안 되면 수정이 없습니까? 수정 요거 기간이 수정된 거 아니에요? 수정 기간은 저희가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내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저희가 열어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돼서 저희가 전산을 작업을 못 해드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까지 열어드릴 테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틀 중에는 수정을 꼭 다 해주셔야 됩니다. 책자 때문에 저희도 넘겨줘야 되니까 이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 수정을 꼭 해주시고 뭐 다른 건 또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없죠? 자, 우리 각 저 팀 대표님께서는 이거 코로나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고 마스크 안 쓰시면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오셔야 되고 운동하실 때만 벗고 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 이상으로 그러면 안성맞춤회 대표자회의를 마치고 네, 수장님 인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몸길로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냐고 합니다. 이번 대지표 뽑으면서 22가 좀 갈렸는데 중매조도 있고 전자들도 있고 아무튼 뭐 인간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 인천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서울에서 또 중국에서 오셨는데 아무튼 이번 대회가 좀 저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서 뭐 주관하는 대회니까 저기 꼭 좀 축구에서 좀 운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시간 맞춰서 규정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죠? 네. 네. 시간 맞춰서 규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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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